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종들이 내 거라고 생각이 됐다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생명, 자녀, 여러분의 돈, 명예, 그게 정말 여러분의 겁니까? 이건 내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할례 받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내놓지요. 절대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게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한 뒤부터 위대한 지도자가 돼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돼요. 우리는 내 것을 안 뺏기려고 힘을 꽉 주고는 이거는 안 뺏기려고 내 손에 힘은 잔뜩 주면서 입으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손에 힘을 빼세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모두 하나님 앞에 힘 빼고 다 하나님의 겁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비고 비인 인생이 돼야 하나님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내게 채우실 거 아니에요. 두 손에 힘을 꽉 주고 내 머릿속에 생각과 영적인 것은 욕심으로 가득 차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과연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겠습니까? 내 속사람부터 내 영혼과 내 손을 다 비고비인 인생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채우시고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지 않겠어요?